상품은 제가 이 30년 전에 실크에다가 작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원하던 거를 올해 제가 다시 재작업을 한 건데, 팬티가 내 나를 생각해주세요. 얘를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생각나서 아 얘가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구나 그 느낌을 받아서 팬티를 여기 하복에 담았습니다. 이거는 저희가 뭐 창고 짓고 하면서 이런 못 쓰는 붓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붓들을 그냥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옛날에 붓 기할 때를 생각해서 좀 작품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나름 구상을 해봤는데 오히려 이게 더 인기가 있더라고요. 사람들이 보고는 다 이게 예쁘다 하더라고요. 오히려 작품보다 이걸 더 좋아해서 좀 속상했습니다. 이게 작품이지. 이제 설명 안 하잖아. 이 참새는 지금 임신한 겁니다. 위에 게 위에 임신한 아이고 밑에는 남편이고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애기 안 낳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조금 뭔가 좀 경각심을 주고 싶기도 했고 또 이제 임신을 못하는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참새나마 저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. 야, 장구 치시는 분이 어떻게 대단하십니다. 이것도 지금 비둘기가 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임신한 비둘기입니다. 아 그래요? 네, 희망과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이후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에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. 해는 다 아시다시피 뭐 희망적이고 또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희망적으로 에너지 팍팍 넘치게 살으라는 뜻에서 그려봤어요.
가구 좀 내리면 나는 배접 거기 하래. 아, 맞아.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랬어요. 저도